아이고 봐요. 굉장히 우아한 몸뚱쟁이 게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몸시 탈출을 위한 춤선생입니다. 오늘 제가 앉아있죠. 가슴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지대를 받쳐주는 거예요. 왜냐? 이 가슴만 사용하기 위해서. 가슴은 왜 사용해야 되냐면 모든 춤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. 자, 저희 고속도로 탈 때 톨게이트 지나가죠? 몸의 톨게이트를 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가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가슴을 사용할 건데 왜 의자에 앉냐? 가슴만 사용하지 못하고 가슴을 사용할 때 골반까지 같이 움직여요. 보통 다 그러세요. 처음 쓸 때 제가 가슴을 같이 돌려볼게요 하는데 골반이 같이 막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의자의 지지대에 딱 받쳐주는 거예요. 근데 의자 뒤쪽으로 가는 것보단 의자 앞쪽 끝에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야 가슴을 최대한으로 더 사용할 수 있어요. 먼저 가슴을 앞으로 빼볼 건데 대각선 위로 뺀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손을 같이 사용할 거예요. 깍지를 이렇게 낀 상태에서 뒤로 보낼게요. 뒤로 보낸 상태에서 쭉 빼보는 거예요.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다 쓴 다음에 다시 반대로 갈 건데 대각선 밑으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를 넣는 건데 여기 넣는 느낌은 등을 마는 느낌을 줘야 돼요. 이렇게.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상체 중심이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. 그냥 제자리에서 가슴만 빼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중심이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. 팔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가슴만 빼보는 거예요. 최대한 앞으로 뺀 다음 다시 뒤로 그 다음 제자리. 자, 이제 옆으로도 빼볼 건데 바로 안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팔을 사용해서 빼볼 거예요. 팔을 저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팔 내리고 어깨에 일자 만드는 거예요. 이때도 중요한 건 턱이랑 어깨가 일자. 왜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야 되냐? 가슴을 이렇게 서클 하는데 따라가 볼게요. 왜 따라가냐면 가슴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거울을 볼 때 시선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. 가슴을 다 움직인 다음에 가슴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시선을 보고 연습해야 돼요. 자, 잘못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가슴이 갈 때 얘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막. 왜 따라가냐면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.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.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. 얼굴을 일단 내가 딱 킵시키고 그 다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면 두 개가 움직이니까 이상해요. 나중에는 잘했을 때는 같이 움직여도 자연스러워요. 왜냐? 많이 했기 때문에. 그렇지만 처음에 하셨을 때는 일자 일자 지킨 상태에서 앞에 뒤로 앞에 뒤로 그리고 옆에 최대한 얘는 여기에 딱 중심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리고 서클 하나 오고 뒤로 오고 앞, 왼쪽, 뒤, 오른쪽, 앞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. 근데 최대한 턱이 일자, 어깨가 일자인 상태로 모든 춤은 가슴에서 나와요. 무슨 느낌이든 차례대로 하나씩. 근데 지켜야 될 거 턱, 어깨 일자 그리고 서클은 최대한 부드럽게. 근데 모든 움직임이 무거워지려면 어느 정도의 근육들은 딱 잡고 있어야 돼요. 너무 가볍게 하는 것보단 무거운 느낌이 훨씬 전달이 잘 돼요. 느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. 이 동작이 다 되신다면 서서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섰을 때 된다 그러면 서서 연습하시고 안 된다 그럼 다시 앉아야 돼요. 되면 계속 하나씩 진전,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하시면 내가 원하는 춤을 얻어갈 수 있어요. 그럼 지금까지 춤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